안녕하세요, 박자파타예요. 아니, 울산에 아주 특별한 곳이 있다고 해서 제가 직접 이렇게 찾아왔는데, 울산이 또 산업의 도시지 않습니까? 지금 제 옆에서도 이게 산업 현장이 뚝딱뚝딱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이곳이 어디냐? 울산 안전 체험관. 여러분, 저와 함께 안전을 체험해보러 가시죠. 나의 안전을 지켜주는 특별한 체험관에서 과연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아니, 안 세나면서요? 왜? 뭔데? 박작부터의 순환시대가 펼쳐질 것 같은 이곳, 울산안전체험관은 일상생활 속에서 겪을 수 있는 재난 현장은 물론 울산 지역의 특징을 살린 산업 현장을 그대로 재현해 각종 재난 유형을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대처 요령을 익힐 수 있는 전문 체험기관인데요. 시민들의 안전생활화를 이끌 울산 최대 규모의 안전체험관이라고 하죠. 여기 너무 신기한 곳이 있는데 여기 어떤 곳이에요? 아, 네, 여기는 그 산업 현장에서 가장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곳이고요. 아, 그곳을 위해서 안전모라 그리고 개구부추락 추락 체험 그리고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체험이 있습니다. 이게 산업 현장에서 제일 중요한 삼육 세트잖아요. 아, 그럼요, 맞습니다. 이걸 실제로 다 체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맞습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할 수 있어요? 어린이는 키가 120cm 이하인 친구들은 체험하기가 곤란합니다. 그거 꼭 중요하니까 체크를 해주시고. 그럼 제가 직접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그럼요, 당연합니다. 한번 해볼게요. 어떤 게 있어요? 어린이는 아니시죠? 아, 120은 넘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떤 걸 해볼까요? 안전모는 산업 현장 안전의 첫 시작이라 불릴 만큼 제대로 착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머리에 맞게 착용한 후 가장 먼저 안전모 충격 체험부터 진행해 봅니다. 아니, 너무 무서운데. 아니, 네. 무슨 망치가 있어요, 여기. 네, 맞습니다. 저도 사실 권해드리고 싶진 않지만 네. 기다리는 시간이 매우 좀 안 좋더라고요. 사실은 망치는 네. 쇠망치처럼 생겼지만 네. 쇠로 된 건 아니고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어서 예, 체험을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좀 더 안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쇠였으면 진짜 리얼리티 있을 것 같아요. 눈물이 나네. 너무 무서워가지고 번지 점프하는 기분인 것 같아요, 뭔가. 네, 알겠습니다. 와, 진짜 너무 힘들네. 아, 쎄잖아요. 이 쎈데. 아니, 이 무게가 실제는 어느 정도의 무게예요? 아, 네, 이거는 한 그 2층 높이에서 네. 그 아량 5kg 정도가 네. 머리에 직접 떨어졌다는 생각. 그렇게 무거운 게 떨어진 정도가 이 정도예요? 네, 맞습니다. 아, 이게 충격이 소리는 엄청 큰데 네, 네. 아프진 않아요. 이게 맞습니다. 없었으면. 맞습니다. 아찔한 상황이 상상만 해도 아찔한데. 정신이 번쩍 드는 체험에 이어 두 번째 안전 체험도 진행해봐야죠. 아니, 이거 어떻게 떨어져요? 나 못하겠는데. 아니, 제가 그냥 떨어져요? 네, 여기에서 하면 2분이. 나 심장 터질 것 같아요, 진짜로. 거짓말 안 하고. 아니, 네. 와, 아니. 아, 난 무서운데, 진짜. 나 진짜 안 하고 싶은데. 네, 구두를 지금 넣었습니다. 네, 할게요. 자, 가겠습니다. 셋, 둘, 하나. 우와. 우와, 저 산 거 맞죠? 교관님, 저 살아있는 거 맞죠? 아이고, 다행이십니다. 아, 살았다! 와, 살았다! 와, 나가고 싶다!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을 체험해봤다면 이번에는 특수 재난 상황인 지진 재난 체험도 진행해보는데요. 규모 7의 지진 진동을 그대로 느껴볼 수 있는 체험관이라고 합니다. 아니, 안 세다면서요? 와, 진짜 세다. 와. 아니, 7이 이 정도면 건물은 붕괴 아니에요? 당연하죠. 진도 7 이상이 되면 좀 더 말씀드렸다시피 네. 7 이상이 되면 건물이 붕괴가 될 수 있습니다. 실내가 이 정도면 외형은 정말 이 정도일 것 같은데.
실제로 규모 7의 지진이 일어난다면 건물 외부의 모습은 그야말로 폐허와 다름없는데요. 외벽이 갈라지고 심각한 구조적인 손상을 입을 수도 있다고 하죠. 아, 그러면 여기 지진이 일어난 모습을 그대로 만들어 놓은 곳이네요. 보시다시피 이 건물은 건물의 금이 나기 전에 지진이 아니, 저 덮칠 뻔했어요. 실제로. 네, 맞습니다. 어머, 어머, 사람들이 엄청 놀라겠다. 아니, 너무 잘 꾸며놨어요. 마치 영화 세트장을 방불케 하는 이곳 역시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마을의 모습을 재현한 곳인데요. 여진이나 추가 붕괴 등에 대비한 지진 정보까지 모두 알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무슨 체험을 해볼까요? 아, 좋다. 아니, 울산이 또 바다를 끼고 있는 고장이잖아요. 이렇게 또 바다 여행 배를 좀 타줘야죠. 배도 타주고 이렇게 아늑한 걸 즐겨야 울산 크루즈 여행인데 뭐야? 뭔데요? 왜? 어? 뭔데? 아니 왜? 왜? 어머! 잠깐만 나 탈출해야 될 것 같은데? 어? 뭐야? 어? 뭐야? 뭐야? 교관님! 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지금? 아, 바다에 있으니 네. 사고는 어디에 있어든 어떤 이유로 있어든 일어날 수가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아, 진짜 실제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를 이게 실제로 우리 네. 일반 여객선을 네. 타고 갈 때 네. 문제가 생기면 이런 사이렌이 울리는 거예요? 그럼요, 맞습니다. 와, 이런 걸 솔직히 처음 들어봐서 너무 당황했거든요. 네. 경고 사이렌이 들리면 즉시 구명조끼를 입고 갑판으로 올라가야 하는데요. 탈출에도 지켜야 하는 수칙이 있다고 합니다. 구명대목을 탑승할 때는 네. 매우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거예요? 구명조끼가 빠지지 않도록 네. 자세를 잡아야 되는데 저처럼 코와입을 막고 그리고 반대손으로 간단하게 잡으세요. 네. 구명조끼를요? 네. 이 상태가 돼야 구명조끼 위로 쭉 빠지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조금 내립니다. 이렇게 맞나요? 네. 오. 자, 준비 하나, 둘, 셋. 어머! 어머! 우여곡절 끝에 무사히 구명댄목에 탑승해봅니다. 울산은 바다를 끼고 있는 지역답게 여객선을 이용하는 것과 더불어 조선 해양산업도 발달했는데요. 그만큼 선박 사고를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네요. 아니 이런 상황이 솔직히 발생하면 안 되지만 이런 체험을 미리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알아야 대처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오늘 박작포터는 각종 안전체험을 통해 안전지킴이로 다시 태어났다고 하죠. 아니 저 선생님 덕분에 모든 재난에서 다 살아남았어요. 이 건강하게 살아남았는데 이게 다 울산 체험관 덕분인 것 같아요. 아니 마지막으로 우리 또 울산을 여행 오시는 관광객도 많잖아요. 그래서 울산을 그냥 여행하는 것보다 이게 안전도 체험하고 하는 여행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울산에는 강동 문돌 해수욕장도 있고 그리고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울산 안전체험관이 있으니까 많이들 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냥 여행하는 것보다 또 안전도 같이 체험하고 하는 여행이 훨씬 좋죠.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구호 한번 외쳐볼까요? 네. 안전을 책임지세요.